골뱅이처럼 먹는 게 나아. 빵.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기는 셰익스피어 서점. 이렇게 셰익스피어 초상화 뭐 그림도 있고요. 여기는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 카페. 이렇게 서점이랑 연계된 카페 같아요. 일단 보면은 뭔가 되게 앤틱한 느낌이 나요. 그리고 밖에는 이거 책 할인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책들이 있고요. 오픈. 여기 의자가 있거든요. 앉아서 책을 읽어야 될 것 같지 않고 사진 찍는 포인트랄까? 그리고 지금 여기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정말 너무 많이 안타까운 사건이 어제 일어났거든요. 노트르담 성당에서 화재가 발생을 해갖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속상해하고 슬퍼하시는데 저희가 엊그저께 차로 여기 근처를 지나가면서 우리 내일 모레 뭐 저기 들러서 사진 찍고 막 관광하자 그랬는데 저희가 원래 오늘 요 노트르담 성당에 갔어야 되는데 어제 갑자기 화재가 발생을 해서 근처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사진을 찍고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정말 많은 나라의 취재진들도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계시고요. 짠! 저희는 파리 뮤지엄 패스를 4일짜리를 끊어갖고 노트르담 성당 보고 다음에 세인트 샤펠 열로 오려고 했는데 노트르담 성당 가지 못하고 여기로 시작을 끊습니다. 후기를 보니까 안에가 정말 아름답다고 해요. 한번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1층을 보고 이제 2층으로 올라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2층 올라가는 길은 되게 좁아요. 어두워. 어우, 멀미나. 너무 황홀했어. 저거 하나하나 짱이다. 자, 지금 이렇게 저희가 뒤로 들어와서 앞쪽만 보고 이제 딱 나가려고 뒤를 봤는데 뒤에도 너무 멋있어요. 여기가 끝일까? 일단 2층 보이는 여기 있고 여기 테라스인가? 아, 그냥 뒤쪽으로 나오면은 그냥 이렇게 테라스 나가는 길 우리가 들어온 길 반대쪽에 있더라. 우리가 이쪽에 왼쪽에서 왔잖아. 여기로 나가면 돼. 내려가는 길은 올라온 길 반대쪽으로 쭉 가시면 돼요. 어, 진짜 내려가는 길 짱 무서워. 저기 잘 잡고 내려와. 자, 아무튼 저희는 관광을 다 하고 이제 나갑니다. 근데 보시면은 저 왼쪽 줄은 여기서 티켓을 사셔서 들어가시는 것 같고 오른쪽 줄은 저희처럼 뮤지엄 패스가 있으면 들어가거든요. 저희는 뮤지엄 패스가 있어서 바로 슉 들어갔어요.
자, 아무튼 여기 파리 오시는 분들 이거 파리 뮤지엄 패스권 이용하시면은 편해요. 자, 이번에는 저희는 바로 요 개선문에 왔습니다. 포인트가 딱 저긴가 봐요. 사진을 저쪽에서 찍어서 이렇게 개선문 앞이 보일 수 있게 사진을 많이 찍고 있어요. 오, 저기 위에 사람 있다. 아, 저기로 올라가는 건가 봐. 아. 근데 개선문이랑 샹젤리제 거리 쪽에 치안이 조금 좋지 않다고 하니까 이쪽에 오시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근데 저도 지금 프랑스에서 며칠 지내봤는데 처음에는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걱정을 엄청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주의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저희가 걷고 있는 바로 이 길이 샹젤리제 거리입니다. 저희가 첫날에 프랑스 왔을 때 진짜 오 샹젤리제 이 노래 계속 불렀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그냥 우리 집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저기가 개선문이잖아요. 여기 가운데 찻길 딱 가운데에서 사진을 많이 찍으세요. 개선문 딱 한가운데에서. 근데 저도 뭐 저런 데서 사진 찍는 건 좋죠. 근데 그것보다는 여기서 왔다 찍었다 이거를 전 정말 제일 좋아해요. 왔다 여행. 자, 저희는 지금 샹젤리제 거리를 쭉 걸었는데 명품부터 정말 많은 브랜드들이 있고요. 되게 큰 명품 거리 같아요. 되게 멋있어요. 뭐지? 자, 여기는 에르메스 본점이고요. 저희가 여기에서 산 거는 하울을 통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르메스 본점에서. 자, 오늘도 저희는 저녁에 룸서비스를 먹습니다. 여기 프랑스는 식당들이 너무 문을 일찍 닫아요. 오늘도 저희는 스테이크, 햄버거, 요거 방콕 방콕 볶음면이라는데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다가 건강하려고 닭가슴살 추가를 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남 태국에서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는데? 태국에 이런 게 있다고? 맛있다, 은근. 아, 괜찮아? 어, 역시 진짜 룸서비스가 최고라니까. 프랑스는 다 좋은데 진짜 문 너무 일찍 닫아. 그러니까 무슨 9시만 돼도 은근히 중독돼. 어, 중독적인 맛이야. 그리고 오늘은 레어로 주문을 했는데 어떤지 한번 그때보다 좀 더 덜 익긴 했다. 마찬가지로 썰 때 질기지? 어, 살짝 질긴 부분이 있고 또 부드러운 부분도 있고 왔다 갔다 해. 와, 레어 보이나? 레어인데도 질겨. 이건 그냥 얘네가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유럽이 우리랑 그 고기 먹는 그게 달라. 아, 자기 이거 좋아했어. 홀그레인. 아, 육회 먹는 기분이야, 여보. 어, 나 그거 너무 좋아. 이거 되게 인스턴트 맛인데. 닭가슴살 추가가 만 원이야? 진짜? 아까 7유로인가 그랬거든? 왜 싸? 뭐 호텔이니까 에펠탑 옆에 보이니까. 근데 이거 좀 맛있다. 이건 되게 달다. 뭔가 좀 이거 갈비찜 그 간장 달달한 맛 나는데? 우리나라 갈비찜 마냥은 안 나는데 달달해. 내가 봤을 때 유럽은 진짜 감칠을 잘해. 소고기 상한 맛 나는데? 어디서? 닭가슴살로 삶을 때 오래되면은 그 맛이 나거든? 좀 오래된 고기 삶으면 나는 맛이 있는데 좀 그 맛 난다. 뱉을 정도 나는데 그냥 그런 맛이 나. 그러니까 뱉을 정도면 아예 확 나는데 스물스물 올라와. 어, 여보, 말할까? 나온다. 뭔 맛인지 알겠지? 어. 그게 고기 오래된 거 삶거나 구우면 그 맛이 나. 감촉이 많으니까 먹어. 자, 저희는 이제 여행이 3일이 남았어요. 이틀. 이틀 반. 이거 맛있지? 달달해? 진짜 갈비찜 남은 양념으로 만든 것 같아. 갈비찜 요만큼 양념 남은 거를 한 물을 1리터 넣고 희석해가지고 끓이다가 거기다 물을 또 넣은 거지. 여기 빵 또 있어요, 뭐? 응. 일찍 닫는 게 너무 안 좋아. 근데 런던도 그랬나? 런던은 한 10시? 아니야, 가게는 근데 찾아보면 11시, 12시까지 하는 데가 있어. 맞아, 거기 맥주 파는 데는 좀 많았어. 나는 아직 저거 1시 에펠탑도 못 봤는데. 볼 수 있을까? 난 봤는데. 진짜? 언제? 응. 어제? 엊그제. 어땠어? 흰색으로 변해? 그냥 화이트 톤. 우리 그때 저 앞에 막 사진 찍어야 되는데. 잠옷 차림으로 사진 찍어야 되는데. 오늘은 힘드니까 내일을 노려보자. 루브르나 박물관들은 아싸 일찍 가야 될 것 같아. 부지런 떨어야 되겠다. 근데 원래 우리 부지런하게 맨날 10시에 나가잖아. 개장을 9시 하니까 시간 맞죠. 근데 우리는 운이 좋아가지고 어떻게든 다 될 것 같아. 맞아, 오늘 운 진짜 좋았지. 우리 여행 운이 참 좋아. 비도 안 오고 날씨도 좋고 파리의 치안도 아예 뭐 아 몰라, 아직 방심하면 안 되지만
생각보다 치안 난 전혀 못 느꼈어. 우리 위험하다는데 다 갔잖아. 샹젤리제 거리도 막 그렇다며.